예, 제 남바가 있는데 돈이 좀 필요해서 예. 남바를 팔고 임대를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. 지금 그 넘버는 진행을 해놨어요? 네, 디젤 트럭입니다. 네, 혹시 1톤 임대 넘버를 구할 수 있을까요? 지금 임대 넘버가 귀해서 1톤에 몇 년식이죠? 24년식이요. 24년, 종류가 뭐예요? 카고, 윙바디, 냉탑. 윙이요. 윙바디. 등록은 본인 명의로 돼 있나요, 지금? 네, 지금 제 남바가 달려 있는데, 제 아, 남바를 팔고, 용달 남바. 제 남바가 있는데 돈이 좀 필요해서 네. 남바를 팔고 임대를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. 지금 그 넘버는 진행을 해놨어요? 어떤 넘버를 진행해요? 판매하는 남바를. 아니요, 아직 안 했죠. 그래서 그냥 만약에 여기에 임대 넘버가 있으시다 하면 같이 팔고 받고 이렇게 할수 있나 여쭤보려고. 아, 그러면 타이밍이 맞아야 돼. 지금 임대 넘버를 구하면 안 돼요. 아, 그래요? 지금 있다 하더라도 이 남바가 오늘 만약에 매수자가 있더라도 한 열흘은 걸리거든요. 네. 그리고 매수자 아, 구하고 네. 시간이 그러니까 이쪽 TO가 나왔는데 이쪽 계속 기다려주진 않아요. 이거 미리 계약해놓고 뭐 지임료를 또한달 미리 내고 이런 건좀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아, 요거 그렇게 넘버를 된다는 진행을 거구나. 하면서 요거 네. 빠지는 시점에서 임대 넘버는 뭐 없지는 않아요. 연식이 좋아서. 네. 순서는 네. 그거를 먼저 진행하면서 진행을 해야 돼요. 아, 어쨌든 임대를 먼저 구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. 그렇죠. 그게 기다려주진 그죠. 않고 지금 구해도 거의 2주가 흘러가면 걔네도 네. 계속 닥달한단 말이에요. 아, 지역은 어디세요? 알겠습니다. 전 대전이요. 요게 만약 그렇게 해서 확정할 의사가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. 네, 구비서류 준비하고 전화 같이 드리겠습니다. 해드릴게요. 예. 네.